아이 왜? 어. 조심해. 왜 핸드폰 보세요? 임 선수.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쪽 가서 갈자. 아, 이쪽으로 좀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배터리 좀 갈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차 조심, 차 조심. 밥 먹을 거야. 여기 근처에 고깃집 이야기해서. 어, 너무 늦게 끝났다. 여기 또. 저 돌려놓고. 고생했어요. 어, 나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났지. 나 8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더 걸렸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임 선수 없었으면 나 오늘 중간에 그만하고 집에 갔을 거야. 힘들어서. 실장님이 저 예슬 씨 먼저 안내. 네, 아니요. 아, 네. 예슬 씨 비 오니까. 네. 담배 피고 들어오죠. 네. 먼저 가 있을게요. 네, 가 있어. 지훈아, 형이랑 있기 싫어. 왜 가? 너는 일로 와. 일로 와. 가 있어, 가 있어. 아니 너 일로 오라고. 지훈이 너. 이 새끼 봐라. 형이랑 일로 와. 형, 담배 다 폈어. 어. 아 있어 봐, 잠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화질 좋죠. 오늘 4시 전부터 했지 우리. 네, 4시 한 3시간 50분?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4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먹방하고 어차피 올라가는 시간 퇴근 시간 막히면 안 되니까 9시 넘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5시간이야? 아, 5시간 동안 생방했어? 지금 뭘로 방송하죠? 화질이 너무 좋아서요. 아, 지금 그 갤럭시 1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 비 온다 또. 아, 일요일이라 퇴근 시간 없나? 일요일이네 퇴근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요일도 퇴근할 사람은 퇴근합니다. 내일은 가평. 월요일은 가평, 화요일은 인바디 공방, 수요일은 모니터 어택 끝나고 아바타 소개팅, 목요일을 게스트, 금요일 야방. 나 쉬 언제 쉬냐 이거. 실장님도 쉬어야 되는데. 트렁크 좀 열어줘요. 억지 휴가를 잡아야겠어. 갑시다. 와, 불만 있나? 왜 얻어차나 나? 어디 갔노, 조 실장? 우리 데리고 가야지. 기다려봐, 방송 보고 찾으러 오겠지. 성남은 또 처음이네. 여기 아까 근처에 뭐 오리역 있던데, 오리역. 아, 힘들어, 씨. 뭐라고요? 하루 중 방송하고 남은 시간 쉬면 되죠. 방송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놀림은 직장은 24시간 다니니? 하, 진짜 나 미치겠다 진짜 논리 진짜 씨. 그러면 직장은 24시간 다니니? 어? 와 진짜 어이 털리네 진짜. 와 진짜 막 학교 24시간 다니니 그러면? 와 진짜 뭐 그런 놀림은 뭐 난 못 받아친다. 그럼 내가 뭐 안 쉬어야지 뭐 씨. 어, 잠깐 기다려. 어디로 갈지 몰라. 실장님이 우리야 도와줘야 돼.
화질이 너무 좋아서 전문가들이 쓰는 몇 천만 원짜리 장비로 하는 줄. 몇 천만 원은 안 돼도 돈 천만 원은 돼요. 카메라에 이거 RTMP랑 마이크랑 하면 700? 700은 될 것 같아. 기태 한번 보여주세요를 나한테 하다니. 해봐. 어, 저 있다. 내일은 가평 우리 12시에 출발할 건데 가평 도착해서 킬 거여서 아마 방송은 2시? 이후에 켜지지 않을까요? 맞지 실장님? 12시에 출발하면 가평 한 2시엔 도착하겠지? 2시 끝나는 그 지금 방송 한 2, 3시에 키는 게 좋겠다. 그치? 조금 더 일찍 타야 돼. 이제 방송 끝나면 아마 스케줄 제가 맞을 텐데. 그래? 저쪽 운영 시간이 있어서. 아. 네. 어우 내가 너무 진이 빠지네. 어 아니 근데 이동방송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동할 때 괜히 이게 또 오디오 채우려고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막상 딱 도착했는데 이러고 있어. 아 이게 오리 형 맞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어 분당 수서 오리 양고기야? 아니요. 몽고기야? 아, 오씨 깜짝이야. 양 써져 있어서 양고기인 줄. 이름만 어. 오. 자리 좀 괜찮은 데지? 네. 어, 좋아 좋아. 와. 어, 딱 좋은 데 섭외했네. 어, 부실장.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슬 씨 어디가 예뻐요? 저 오른쪽이요. 그럼 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 어, 오케이. 네, 안으로 들어가시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리 두 개 잡아서 아, 이쪽으로 오시고 제 쪽으로 오시고 고기 저쪽에서 꼬서 이렇게 주는 걸로. 주인도 고생했다. 아, 우리 고기 뭐뭐 있어 여기? 소고기 있네. 아닌가? 이거 뭐야? 흑돼지도 있고. 사장님 주문할게요. 우선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싶다. 저거 이베리코 흑돼지가 소고기 맛이 나는 돼지고기?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살. 그럼 전체적으로 다 여기 있는 고기는 저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생갈비살, 양념갈비살, 주물럭 갈비살에서 갈비살이고요. 어. 그리고 이베리코는 목살, 갈비살. 아, 그러면 목살을 우선 두 개. 이베리코 목살 두 개. 아, 그 다음에 갈비살 두 개. 네. 그 다음에 양념구이도 두 개. 양념구이는 목살 양념구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수제 목살 양념구이예요. 그거는 간장 양념으로 한 거거든요. 좀 여러 가지. 돼지로는 그렇게 세 가지. 소는요? 소는 생갈비살, 양념갈비살, 주물럭갈비살. 아 그러면 생갈비살 소 우선 네 개 예, 예. 주시고 거기 플러스 이베리코 목살 두 개. 예. 갈비살 두 개 있다가 나중에 그 일단은 생갈비살 네 개 먼저 드릴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밥도 여기 보니까 뭐 임실 치즈구이는 뭐예요? 임실 치즈구이는 이름 그대로 치즈를 어. 물에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먹을래요? 네, 먹을래요. 어, 임실 치즈구이도 하나 주시고요. 네. 예, 보니까 뭐 계란찜도 하나 주시고 공깃밥도 4개 주시고 된장찌개, 예, 된장찌개 3개 주시고 아, 공깃밥 3개. 3개 된장찌개 그러면 2개. 오, 좋다. 어, 섭외 잘했네. 예, 그리고 사장님 여기 방송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글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맛있다고 얘기 잘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사람이 몇 명인데. 그리고 고생했는데 맞지? 냉면 있죠? 바로 먹을래 냉면? 이따가. 이따 먹을까요? 어. 사장님 냉면도 있죠 물냉면. 조금 이따 시킬게요. 우선 물냉면 하나만 주세요. 물냉면 우선 하나 주세요. 에, 에. 나 중간중간마다 편해지니까 말을 또 놓네. 예의 없게 또 내가. 아 저요? 아, 내가, 괜찮아요. 내가. 미안 미안. 괜찮아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임선수 없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되게 습자지 같은 낮은 지식으로 하다가 언젠가 한번 뽀록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선수분이 직접 느끼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안 돼서 이렇게 섭외드렸는데 이번에 사실 급하게 제가 섭외를 했었거든요. 원래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팔 길어요. 팔 더 길어요. 이렇게 봐도 와 나랑 맞먹어버리네. 팔이 되게 길어요. 나보다 더 기네. 나오나? 어, 이게 갤럭시 워치예요? 이거요? 애플워치. 애플워치. 어, 핸드폰이 애플이에요? 네. 아이폰. 나는 아이폰을 못 쓰겠더라. 안 맞아. 아, 그래요? 아. 난 삼성. 난 다 삼성이야. TV도 삼성. 어, 진짜로? 나는 저기 모니터도 삼성. 나 삼성이랑도 하거든. 아. 난 다 삼성. 핸드폰도 삼성. 청, 공기청정기도 삼성. 갤럭시 워치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 그것도 괜찮네. 되게 어. 편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갤럭시 워치 하나 써야겠구나. 아우, 저는 무조건 삼성이죠. 봐봐요, 마이크도 가려놨잖아, 일부러. 보여요, 밑에? 이게 상표 가려놓은 거? 상표 가려놨잖아. 어, 그러네. 어. 와, 근데 여기 그건 좋다. 오늘 핫뷰티? 헤어 메이크업 해주고 하니까. 핫뷰티. 아, 탑뷰티. 아. 핫뷰티. 아, 나 너무 힘들다. 어, 나 진짜 고생했어. 이게 오늘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입어줘. 예. 어디서 이렇게 네일을 이쁘게 했어? 이 정도에서요. 이 정도에서. 근데 텐션이 너무 좋아.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지금 5시간을 했잖아요. 5시간 내내 안 쳐지고 오히려 내가 좀 쉬는 시간 주려고 내가 일부러 좀 자리 피해주고 해도 이렇게 쫄래쫄래 와가지고 자기 막 멘트 하려고 하고 하니까 어, 진짜로 확실히. 예, 넣어주세요. 저는 근데 9시까지 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와서. 진짜? 혹시 사장님 불은 여기로만 넣어줄 수 있나요? 예, 요거 저희 촬영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차는 다음 주 중에 나옵니다. 검수 끝나면 우리 카니발 흰색 검은색이죠? 네. 검은색 리무진. 리무진이고 차 나오면 먼저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 시트나 내부 이제 인테리어 뭐 튜닝하는 거는 쭈에 비포 앤 애프터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이거 계속 차고 있으면 좀 불편해. 실장님. 차 7인승. 7인승? 어, 리무진 카니발. 그래도 이거도 다음은 1억? 1억? 왜냐면은 차 자체가 신차가가 얼마지? 실장님? 리무진이? 7천만원. 7천 했다가 그 튜닝비가 그래도 꽤 더 나가는 거니까. 튜닝 아직도 안 했나 했는데 차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튜닝을 해요? 차가 안 나왔다니까. 튜닝까지 합니다. 튜닝이 또 기가 막힌 튜닝이어가지고 한니발이 아니고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 샀어요. 아이고 유튜브님 또 수고했다고 수고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유튜브님이라고 별풍선 이런 거 들어봤죠? 어, 아까 저 언급 많이 해주셨어요. 유튜브님이? 네. 유튜브님 매너 좋아. 유튜브 보고 들어오셨어요. 고생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유튜브님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슬이 말 예쁘게 잘해. 나는 오빠는 약간 청각이 예민해가지고 어. 내가 약간 듣기 싫은 소리는 죽어도 못 들어.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듣는 목소리 데시벨이 있거든. 근데 너무 좋아. 저거 그래요? 좋아.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특히 좀 못 견뎌하는 소리 있어. 그렇게까지? 어, 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뭐 오빠니까 오빠라고 좀 형이라고. 아니 아까 나한테 오빠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아, 아빠 네 살 차인데 아빠. 아 희망 놀이터님 감사합니다. 세팅 기밀사항은 아니고요. 돈 많이 때려박았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제일 비싼 장비로 방송하고 있어요.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에 좀 올려드릴게. 궁금하시면.
예슬씨 인스타도 여러분들 홍보해드릴게요. 예슬 여기 인스타 다시 한번 써줘. 네. 난 채팅창 오늘 하루 내내 고추핏 고추핏 욕먹는다 주실장. 근데 좋았다. 다 집었으면 더 쓸까.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스케치? 스케쳐스. 이거 이거 유명한 데 아니야?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 거야? 네. 어, 좋아. 그냥 하면 돼요? 아, 요거 소고기입니까? 네. 예. 갈비살. 전립선? 갈비살. 아, 감사합니다. 아, 예슬이 인스타 저기 들어가면은 있어요. 야, 역시 화질 기가 막히다. 소금까지 다 보인다. 네. 오. 아, 머릿속 맞죠? 저는 탈모 걱정은 없어요. 저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오, 많아요. 네, 봐봐. 중간에 혹시 잘린 거 없어? 잘린 거? 뭐가 잘라요? 머리카락. 여기? 짧은 거 있을걸? 왜요? 누가 봐, 잘랐어요? 아, 봐봐, 이렇게 한번 만져봐봐. 이렇게 쏙 가가지고 안에. 그러면 지금 왁스를 막 바르셔가지고 스프레이 해서 잘 모르겠는데 왜 여기 잘린 거 있어요? 잘렸구나. 백가당. 백가당? 아, 약간 마약 검사했어. 마약 검사. 아, 진짜. 여기 약간 좀 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봐. 여기인가 봐. 여기인가 봐. 숱 많은 게 좋죠. 저도 숱 진짜 많아요. 네. 지금 침. 머리 이거 어떻게 하고 옮겨 오늘? 아니요, 오늘 아까 그 타페티에서. 풀어볼 수 있어? 풀면 먹을 때 귀찮지, 힘들지. 풀면 이게 스프레이를 발라놔가지고. 원래 오늘 풀고 방송하려고 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차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경기할 때 했던 머리로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퍼질 것 같아가지고. 아, 씨, 맛있겠다, 이제. 아, 진짜 드디어 먹는구나. 아. 너무 좋아, 씨. 빨리 먹고 싶다. 일하고 먹는 밥이 진짜 제일 맛있잖아요. 그치. 지훈아, 조금만 카메라 조금해서 요거 살짝 걸치게 좀 찍어주라. 저 고기 살짝 보였으면 좋겠어. 또 우리 감성 있잖아. 우리 예쁘시다. 야, 좋다. 아, 좋다. 두부, 두부, 치즈. 아, 치즈. 와우. 카메라 진짜 좋다. 잘 나온다. 저기서 줌이 쫙 들어와도 하나도 안 깨진다. 여기 이제 소고기 생갈비살. 네, 생갈비살. 감사합니다. 탄산은 안 먹지? 콜라 사이다 이런 거? 탄산이요? 어. 네, 탄산 잘 안 마셔. 오케이, 오케이. 지훈이 먹을래? 네. 사이다 콜라 뭐 먹을래? 콜라. 사장님, 저희 사이다 하나 주세요. 네. 아, 콜라 사이다 하나씩 주세요. 얘 넣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무슨 폰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 삼성 갤럭시 1.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방송 중이지만 사실상 우리 했던 거 다 끝난 거고 지금은 그냥 완전 애프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막 그 오디오 막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편하게.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먹방 우리가 맨날 먹으니까 익숙하지만 예슬 씨 같은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거든. 뭔가 나 이래도 되나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밥만 먹어도 돼.
실장님. 다이어트 언제까지 할 거야? 네? 언제까지 할 거야? 다이어트요? 다이어트하고 계세요? 네. 5kg 뺐어 벌써 식단으로. 대박. 앞접시를 전. 고기는 드실 거죠? 밥은 안 드셔도. 이건 소고기랑 조금은 먹어도. 아까 그래서 마트 얘기하셨구나. 프로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 들어온다. 우리 두류님께서도 170개 감사합니다, 형님. 한국이십니까? 170개 감사합니다. 사사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네. 드리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뉴욕이에요? 와, 막 해외에서도 방송 많이 먹어서. 뉴욕이시래요? 실장님은 뉴욕 가봤잖아. 네. 뉴욕에서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해보고 싶다. 뉴욕커 있냐? 어? 뉴욕커 느낌. 그렇죠. 야, 뉴욕커도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여유다 되는 사람들이 엄청 차 막히고 한다며. 경찰이 너무 많죠. NYPD? 소방차도 많이 다니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게 해요? 정신 차리면 볼 수 있어. 진짜? 쉽지가 없구나. 집중하면 보여요. 진짜 안 나왔어요, 근데. 네. 먹자. 이게 대회 준비하다 보니까 밥에 대한 집착증이 생겼어. 원래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이제 너무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한 공기 지금 먹는 겨? 한 공기 다 먹진 않고 반 정도? 네, 올려주세요. 스페인산 고기구나. 나 예전에 막 궁금했는데 한우가 더 비싸잖아. 근데 난 내 머릿속에 이상하다, 왜 해외 고기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배송비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면 그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외제가 좋다는 생각 때문에 먹는 거는 국산이야. 맞아. 그리고 확실히 한우가 맛있지 않아요? 그치. 드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냐? 네, 성남 피스 갔다 왔어요. 가위로 좀 잘라줄까? 응. 고기 드세요. 네. 야, 물냉면. 좋아, 좋아. 27일 한국 오세요. 조세미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삼성 다닌다고 했죠, 맞다, 드류님도. 무슨 선수예요?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일본 오세요. 일본 오시면 제가 일본 여행 시켜드릴게요. 못 가요, 일본. 피트니스 선수랑 보디빌더랑 다른 거예요. 보디빌더는 몸이 큰 분들이고, 피트니스 선수는 몸이 예쁜 분들이고. 피트니스가 조금 더 생활체육형 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좀 해변에 가서 보면 오. 보디빌더들은 규정된 포즈가 있고 좀 더 표시 있죠? 일반인이 보디빌더 하는 건 정말 그런 그 다른 직업 없을까? 하면서 하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제일 유명한 보디빌더 출신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LA 시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유명 인사 중에 우리나라로 치면 김준호 교수님? 그다음에 강경원 교수, 네. 강철순 형, 아 LA 시장이 아니고 주지사였구나. LA 주지사. LA 주지사 아니구나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지사겠구나. LA가 시고 캘리포니아. 맞아 맞아 캘리포니아. 지금 바로 드세요. 치즈 드세요. 어, 그래. 치즈랑 소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미도? 냉면 음미도? 치즈랑 소고기랑?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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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고기에다가 치즈 옷을 입혀가지고. 고소해. 제가 또 평소에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뭐 고소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잘하는데 진짜 이건 제대로 고소한 거 같아요. 명이나무도 있구만. 오늘 선수분은 대회에 출전 안 했고요. 저랑 같이 인터뷰했어요. 임예슬 선수. 냉면이 진짜로 수상 경력 이번에 그랑프리 했어요. 상반기에서 상반기 이정구랑 파이널 때 아침 방송 MBC 나왔습니다. 어떤 아침 방송? 네, 그냥 MBC 아침 방송? 이미 뭐 최근에 나간 게 뭐였지? 기분 좋은 날. 그건 김한석 씨 계신 운동법 알려주는 걸로? 네, 저희 커브스 순환 운동 소개랑 또 저희 회원님 중에 60대신데
15kg 빼신 분이 계세요. 아, 60대신데? 그분이랑 그분 이제 센터 촬영하고 제가 스튜디오 촬영하고 60kg를 빼셨어요? 와. 15kg. 아, 60대신데? 15kg. 사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드세요, 드세요. 온갖 신경이. 근데 왜 커브스예요? 저희는 체인점이에요. 이름이 왜 커브스냐고요? 커브스라는 게 이제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어서 그래서 커브스. 곡선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커브스.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라인. S라인, 커브 슬라이더 아 이거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아. 아, 우리 시킨 거 다 나온 거 아니지? 사장님 수제 목살 양념구이 두 개만 더 주세요. 양념갈비살 두 개 더. 아, 여기 소 말씀하시는 거죠? 어, 네, 소. 치즈는 아마 빨리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5kg 빼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깔끔하게 하시나보다. 탄수화물 잘 안 먹더라고. 아, 탄수화물 먹죠. 탄단지 조절해서 유튜브 공부하면서. 그럼 탄수화물 뭘 섭취하고 계세요 지금은? 탄수화물이요? 오트. 오케이. 오트밀이 탄수화물계에서는 제일 좋아요. 호감감이나 이런 거. 근데 저는 고구마가 너무 좋아서 고구마로 했는데 치즈 밥 대신 고구마를 먹는다고? 지금은 치즈 소고기는 다이어트에 좋죠? 중 이거 끄고 서울 가는 동안은 방송 안 하니까 여기서 꺼지니까 가면서 좀 이렇게 쉬면서 가죠. 야, 오늘 실내 상마 안 해요. 네, 실례 생각 없습니다. 아, 좋다. 시간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 내일 방송 오후 2시 이후? 실장님이랑 그거 끝나고 얘기할 거예요. 사장님, 저 참이슬 하나만 주세요. 내일 날씨 좋아야 할 텐데, 가평 가시니까. 내일 날씨 뭐 없던데? 그래요? 태풍 불고 실장님 뭐 그런 거 없지 않아?
뭐 있어? 어제까지는 안 떴거든요. 어? 아, 내일 없어요. 대략 더 맑을 수도 있겠다. 비 한번 와가지고 하늘 되게 예쁠 수도 있겠다.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이번 새벽에? 네. 콩 때문에. 탱크 나갔네? 이거 배터리 얼만큼 있어요? 이거 30%인데 배터리 하나 더 아이폰이요? 예, 6시 좀 줘. 저 이거 이거 연결선 있는데 조금만 그 배터리 좀 드려.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충전해 가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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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눌러야 돼요? 그래요? 어. 그거 퀵 차지에 네. 꽂아볼래? 어디에 꽂아앉아 봐봐. 스마트야? 퀵이지, 퀵으로. 퀵? 여거는 아, 스마트고 네. 퀵으로 해야지 좀 고속 충전할 아, 수 있게. 그럼 스마트는 뭐가 좋은 거예요? 스마트는 아마 좀 오랫동안 충전하는 좀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자체를 좀 오랫동안 쓰게. 아, 보조 배터리는. 되고 있는 건가? 되는 것 같아. 됐다, 됐다. 피스는 또 이게 제 번호판인데 이게 또 대회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 그거를 다 이렇게 수집하는 맛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품장하되기 좋네. 대회 하나하나마다 그 다 준비하고 힘들었던 게 있는데 어째 뭐 영광의 상처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더웠어, 진짜로. 아, 역대급. 가만히 있어, 진짜 뭐 사우나 맨기로 땀이 쭉쭉 빠지는데. 와. 애기들 보고 싶다. 애기들 진짜 예쁘지. 우리 애들이 진짜 어디 가도 진짜 매력 있어. 사람을 잘 따라다. 응, 너무 맛있어. 아, 두류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집에서 오늘 같이 출발했거든요. 집으로 와서 실장님이 차 태워서 같이. 좀 충전해서 끼지. 파프리카가 그걸 엄청 잡아먹거든. 자동으로 켜졌어요. 어, 켜졌어? 네. 아이폰 충전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켜져요. 고생하셨습니다. 짠. 아.
아, 새송이? 아, 좋다. 버섯.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섯, 다이어트 좋아요. 버섯이? 괜찮아요. 좋죠?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 거지. 시장이 먹으면서 하고 있지? 네. 오늘 섭외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아, 계속 왔다 갔다. 지금도 고생 많았다. 한방하지. 어우, 사람들이 너무 오가니까. 어우, 나 근데 아까 저기 촬영하다가 앞쪽에서 하고 있는데 딱 봤는데 누가 뒤에서 딱딱 때리더라고. 나오라고. 어, 저 순간 웃겨가지고. 저는 저걸 안 했을까? 어, 아니, 말로 가면 되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아, 씨, 내 마이크 있으니까. 훅훅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또. 좀 예의 있게 뭐 이렇게 아 저 죄송한데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혹시나 내가 어디서요? 아까 순간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참았지. 왠지 알아? 몸이 되게 좋더라. 쫄았지.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짠! 짠! 아 그치 오늘같이 또 이렇게 불쾌지수 높은 날 이럴 때 또 그런 짠, 고맙습니다. 어, 아이폰이라서 못 보는 거 아니야? 19금이라서 못 들어오는구나. 아 진짜요? 어, 이거 봐. 그 아이폰은 또 인증하고 이럴 거면 힘들어. 인증하래요. 어, 이걸로 봐야 돼. 분출돼. 행복한 엔돌핀. 아 우리 시장이 근데 주말 없어서 어떡하냐. 이번 주말도 다 일해버렸네. 그러니까 좀 파이팅 합시다. 제가 그 마련해볼게요. 6월달은 그래도 내가 공방을 혼자라도 갔었는데 대국민 오디션 막 이런거 하면서. 근데 지금 개인방송을 하니까 개인방송 하면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얘랑은 6년 됐어요? 아니 알고 지난지 이단지가 6년 됐나? 지우나? 6년 같이 일하면서 대단한 거 같아. 지금은 그치 지금도 같이 일하는 거지. 자, 나도 아프리카 한 10년 할 줄 몰랐다 진짜. 그렇지 화력이 좀 약해졌나? 이게 양념갈비라서. 아 양념은 그렇지. 열린 게 아니라 제가 그 고깃집 6개월 이랬으니까. 아 그러네. 무슨 고깃집에서 뭐 팔았슈?
그때도 갈매기살 같은 거 팠던 거 같아요. 아, 진짜. 더운 데서 일하니까 여름에 일하면 좀 그래요. 몸에 고기 냄새 다 배고 머리에. 맞아요. 나도 여기 막 고기 막 냄새 손에 다 배고 막 옷에 다 배고. 나 호프집 알바 했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술집에 있어서. 원래 집에서 하던 거 맨키로 하니까 오! 너무 쉬운 거야. 사장님이 너무 잘한대. 아,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그만뒀어. 내가. 맞춰봐. 적성에 너무 잘 맞던 호프집 알바를 왜 내가 그만뒀을까? 호프집 차리려고? 아니. 첫날 그만뒀어. 첫날? 맞춰봐. 술이 더 먹고 싶어서. 아니야. 조 실장 맞춰봐. 그만둔 이유? 호프집에 그만둔 이유? 하루 만에 그만둔 이유?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실장, 사장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켰어 갑자기. 그래서 그만뒀어. 사장님이 뭔가 시켰다고? 호프집 알바를 다 하는데 특별한 거 딴 거? 뭔가 딴 거 시켰어. 그래서 나 그만뒀어. 나는 이유가 안 한다. 재밌는 이유예요? 재밌는 이유. 이거 힌트 주면 너 너무 쉽게 맞추는 거. 회사와? 아니야. 인기? 전단지를 끌어? 아, 아니야. 정답은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 원래 하잖아요. 나 몰랐어. 호프집 알바면 서빙만 하고 해봤자 설거지 정도 할 줄 알았거든. 화장실 청소 시키는데 나는 이제 호프집이 뭐 화장실 특성상 못 볼 꼴들을 많이 보잖아. 비슷한 류의 대답이긴 하다. 나는 이건 못한다. 취하신 분들도 있나? 저는 이건 그만두겠습니다. 화장실은 청소 못한다.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아, 맞춘 사람도 있어요? 맞춘 사람들에게 행복을! 행복을! 한잔하시지. 짠! 그렇습니다. 좋다. 아, 우리 두리오님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리오님 고맙습니다.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뉴욕에서 또 뉴욕풍을. 그렇지. 지훈이는 알바 뭐뭐 해봤어? 저는 서빙. 호텔 호텔? 네. 서빙. 호텔 서빙 해봤어? 네. 호텔 안에 그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있는데 치우는 거. 광화문에 있는 한식 큰집 큰 한식집. 한식집에서? 네, 큰데. 대빵. 대빵 맞아 맞아. 우리 뭐 많이 해봤네. 그것도 해봤잖아. 너 원래 저 뭐야 전공이 측량. 건축. 네, 건축. 건설. 그때 있다며 방송국 그 세트장. 아, 예. 네, 저도. 의외로 막 별의별 거 다 해봤다. 두 번 정도. 진짜 많이 했네. 특이한 알바 해본 거 없어요? 특이한 알바요? 그냥 그것만 호프집? 아, 호프집이래. 고깃집? 고깃집 했었고 하나가 됐어. 진짜? 그거 하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던데. 전화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무시하는데요? 진짜로? 독특하다. 근데 되게 알바 안 하고 자랐을 것 같은데 막 어렸을 때부터 플루트 하고 이래서 막 되게 금수저 느낌 나서. 저는 방학 때 제가 너무 늦잠 자고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일을 뭔가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가 텔레마케팅 그게 페이가 좀 세거든요. 아, 텔레마케팅이? 네. 오. 인센도 나오고 왜냐면 이렇게 판매를 연결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뭐 핸드폰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TM 알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 두 번 정도? 그 이제 월급제로 나오는 거니까 페이가 좀 세서 제가 이제 악기를 하면 악기는 페이가 센데 알바는 시급이니까 너무 돈이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치 제가 20살 때? 21살 때 한 번씩 했었고 그때 되게 잘 팔았어요. 아 그래? 사람 잘 다룰 것 같아. 나긋나긋 해가지고 맘 먹으면서 남자도 하나 어떻게 사기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 회원들 대할 때는 딱딱해? 무섭게 돼? 되게 친근하게? 친근하게.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무서운 선생님이 뭐. 아 그래도 여러분들 이 나이에 6년째 저 의정부에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 유명한 저 대단한 거지. 영업력도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단한 거지. 안녕하시죠. 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정부 신곡동 하우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피트니스 선수 할 줄 몰랐겠네. 어렸을 땐 당일에 플루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겠네. 그쵸. 악기로 플루스는 어느 나라 악기야? 이제 이건 귀족 음악이니까 유럽 쪽이죠. 클래식이니까. 근데 되게 좀 신기한 게 지금도 악기를 연주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앙상블도 파벨 앙상블이라고 앙상블 활동도 계속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행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때 이제 그 오케스트라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부를 안 가고 헬스부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 아,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때 오케스트라 부를 안 가고 헬스부를 다니고 애들이랑 헬스장 주말에 2주에 한 번? 그랬던 게 되게 신기해요. 약간 이런 걸 좋아했나? 약간 끼가 있었나? 그런 느낌이 나고. 어쨌든 이번에 대회 할 때 이제 무대를 많이 섰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이니까. 플루트 비싼 거만 몇천만 원 하지 않요? 몇천만 원 해요. 그치. 장인이 만들고 뭐 이러면 소리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볼드로 돼 있어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라 몇천만 원씩 해. 모르겠네. 고기 국물 당인 느낌이에요. 너무 잘 구워주셔서. 고기 잘 구워질 때 아니야? 네. 잘 구워줘. 지훈이 좀 챙겨야 하시는 분한테 지훈아 예? 계좌번호 좀 보내드려. 너 챙겨주고 싶나 본데? 따로 저 계좌번호 보내주면은 그래도 한 50만 원 이상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뭐 저한테 5천 개 싸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주겠습니다 형님.
행동해 주시면. 그럼 그럼. 어, 또 챙기고 싶으니까. 다음에도 막 이런 기회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힘들었어요? 네, 전 재밌었어요. 아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힘든 거거든. 이게 몇 시간 내내 안 끊고 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시연이랑 서연이 그냥 같이 하신 걸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렇게. 먹는 방송 찍으시는구나 이런 걸 미리 아이고야 진짜?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고맙네.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지 않고 또 11시까지 잤어요. 그래서 많이 자고 왔어요. 고맙네. 제가 좀 걱정인 게 지금 상대가 안 좋아서 상대 골절이거든요. 병원 다니고 있는 중이라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게 이제 워낙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안 될까 봐 상태가 좋으면 좋은데 저는 진짜 천천히 오랫동안 먹는 편이에요. 그게 좋지 않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다 많이 먹어. 그래도 막 천천히 오래 먹는 게 제일 좋지. 동생이 방송 보고 있다고. 누구야? 동생, 남동생. 휘 안녕? 되게 친하게 지내는 남네. 보통 막 친동생, 친누나랑 막 사이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야. 어색하구나. 동생이랑 친해요. 친구처럼 지내는구나. 같이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 진짜? 해외여행까지? 오해하겠다 남들이면. 연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뭐, 아닌데 뭐.
지훈이 오면 마무리합시다. 네. 고생했어 김선수. 와 그래도 진짜 고생했다. 딱 10시에 끝나네. 지훈아 다 먹었어? 더 안 먹어도 돼? 예. 알겠어. 방송 마무리하자. 고생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